안녕하시와요. 바퀴도 뭔 소리인가? 하이. 눈 맞는 소리. 나를 팔로우한 우리 스태프들에게 네, 알람이 울렸네. 나 들어가서 봐야지. 보는 중. 여러분, 아, 저는 스케줄을 가고 있고요. 실시간 모니터. 저는 스케줄 가고 있고요.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곳인데 지금 눈이 오는 이 상황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있어서 너무 이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켜봤어요. 안녕. 자, 아시다시피 어제 폭설이 지금 쏟아져가지고 지금 도로가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저희 차가, 저는 지금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거의 걷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짬내서 켜봤답니다. 안녕. 아, 정말? 옆에 스태프분들께서 하트를 열심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눈 때문에 지금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헬로, 헬로, 헬로. 지금 다 도착했어요? 이제 켰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고 있어서. 뭐야, 너무 빨리 저기 하겠는데? 어머! 내 얼굴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어머, 어머! 여러분, 보고 싶어요. 어, 켰다. 됐다. 조금 보이나요? 내려야 돼요? 오케이. 아, 아까 그 자연광이 좋았는데 지금 꽤나 어둡네. 제가 보이나요? 아니, 아까 자연광 괜찮았는데 지금 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껏 어두워졌어요. 정지 화면 같죠? 아이 미스 유 유주. 아이 미스 유 투.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너무 어두워졌어. 주차장이어가지고 어두워졌어요. 마할 기타. 진짜 궁금해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시간이, 다들 이제 점심을 좀 드실 시간이라. 여러분, 맞죠 하세요. 다들 뭐 드시나요? 저는 지금 아직 공복인데 고구마를 먹고 싶었는데 편의점 고구마가 떨어져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내려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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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도 돼. 오늘 내려. 아, 네, 저는 네. 지금 안 내려요? 아, 그럼 스태프들만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추워.
제가 오늘 샵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샵 바로 앞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샵에서 나와서 한 15걸음만 걸으면 바로 차를 탈 수 있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코트를 안 입고 나왔거든요. 바로 차를 탈 수 있으니까 코트를 안 입고 나왔는데 그 15초 만에 정말 사람이 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런 기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언니 어디 가요? 지금 스케줄, 개인 스케줄을 가는데요. 뭐야? 개인 스케줄을 가는데요. 오래 걸리는 스케줄은 아니고, 네. 가는 길에 심심해서 켰어요. 지금 도착은 했는데 아직 내리지 말라네요. 그래서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밝았는데 지금 주차장 들어와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Did you watch Penthouse? 펜트하우스 당연히 봤죠. 어제도 보고. 자, 아 맞아. 여러분 펜트하우스 스포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제가 요즘 인터넷을 못 들어가요. 인별그램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뭐만 들어가면은 뭐가 어떻게 됐네 자꾸 뭐 결말이 나와있어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을. 제가 지금 몇 화까지 봤냐면요, 어제 아마 15화까지 본 것 같아요. 14화인가 15, 15화까지 본 것 같아요. 이제 16화 차례인데 스포하지 마. 오늘 머리핀 귀여운 거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껌껌한데? 아! 제가 어제 본 게 그거였어요. 천서진 씨가 그... 아 이것도 말하면 안 되나? 아직 여기까지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말하지 말까요? 근데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그 천서진 씨 그 피아노 씬. 그게 거기... 다음 화까지 봤나? 연기 진짜 잘,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그쪽에 로나가 약간 탈선하려고 하는 그 정도? 아, 지금 4화 본다고요? 아니야, 난 스포하지 않았어. 네. 미안해요. 저도 얘기 안 할게요. 너는 매우 비싸다. 저요? 감사합니다. 아까 밖에 있을 때 밝았는데 좀 화면이 어두워도 이해해주세요. 심심하니까 짧게 Q&A 같은 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짧게라도. 지금 제 생각에 느낌상 곧 내릴 것 같아서 짧게나마 틈새 Q&A를 해볼게요. 질문이 안 나오네. 찍먹 부먹? 탕수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약간 요즘에는 부먹이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찍먹이죠. 찍먹. 사실 저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아기 때는 부먹을 많이 먹었고 크면서 주변 사람들이 찍먹을 하길래 그럼 나도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찍먹이 된 것 같아요. 언니 눈 봤어요? 봤죠. 어제 잠깐 그 올리브영 갔다가 가는 걸어갔는데 가는 길엔 눈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뭐 좀 춥고 뭐 그냥 약간 날씨 춥네 이랬는데 올리브영 사고 나가는데 세상이 요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산을 사가지고 우산 쓰고 갔어요. 다이어트 비법 좀요. 제발 제발. 다이어트 비법이요? 저는 막 살을 빼야지 이러진 않는데 갑자기 훅 빠질 때가 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오히려 좀 쉴 때 빠지는 것 같아요. 쉴 때 빠진다요? 왜 그럴까요? 쉴 때 좀 살이 빠지는 편이고 운동을 엄청 많이 하진 않는데 그거는 자주 해요. 그 밥 먹을 때 제가 거실에서 밥 먹거든요 주로. 근데 그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파에 내려와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앞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그 소파를 그 등 받침대 삼아서 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가요? 뭐야? 아 감사합니다. 대박 꽁꽁꼬마 선물을 마치 꽃다발처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어머나 나 무슨 프로포즈 받는 줄. 메이드님께서 고구마를 이렇게 꽃다발처럼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 뭔 얘기였지? 뭐 아 맞아 소파에 등을 기대서 밥을 먹는 편인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소파 이걸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양팔로 이렇게 소파를 짚고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소파 등 기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양손으로 약간 푸시업은 아닌데 약간 푸시업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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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들었다 놨다. 네. 막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저는 오히려 찌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서 살 빼, 저 옛날에 살 빼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아 막 살 빼는 뭐 먹을 때마다 계속 아 이게 몇 칼로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좀 얽매이는 게 없어져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마음이 편해야 되나 봐요.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여신강림도 좀 봤고요. 펜트하우스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눈이 좀 침침하시죠?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질문해주세요. Can you say hello please? Hello. Hi there.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제가 고구마 껍질을 깔려면 양손을 이용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20초만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빨리 까고 올게요. 아주 잠깐만 천장을 조금 보실래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제가 빈속이어가지고 스케줄을 하려면 뭐라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껍질을 닦았다. 20초보다 안 걸렸다. 그쵸? 뜨거워. 예, 가야 된대요. 여러분, 가야 돼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감사해요.